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랜만에 크리스월드 왔는데 좋네요. 오늘 좀 재미있으려나? 예. 근데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기도 하고, 제가 오늘 얘기할 건 매크로에 대한 얘기예요. 매크로.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어봤을 거고, 그렇지만 겪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팬데믹 시절에 겪었죠. 골프장들이 티가 안 나와. 예약이 안 돼.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몰려서? 아니에요. 매크로가 사버린 거예요. 사람보다 기계가 빠르잖아요. 매크로가 뭐냐면 예약 티를 쫙 들어가 버려요. 단시간에 쫙 들어가서 티를 쫙 사버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부킹 매니저 이러신 분들이 그걸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막 팔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은 많이 없는데, 우리 전주의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골프장, 월드컵 골프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린피가 상당히 저렴해서 여기가 오픈하면은 바로 마감돼 버려요. 바로 마감되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감이 된다라면 할 말이 없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매크로가 들어와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2주에 한 번씩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게 단 몇 분 만에 전체 티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건 사실 어렵죠. 물론 접속률이 많기도 해요. 뭐 만 명, 2만 명이 접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매크로는 조금 사양, 마크로 좀 없애야 된다. 예, 너무 선의의 피해자들이, 전주 골프장이, 전주 월드컵 골프장이 싸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경쟁해서 티를 가져갈 기회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더 공정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이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주 월드컵 그 골프장 가격 얼마냐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런 얘기 하니까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다고 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골프장은 아직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어차피 제가 많이 빠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많이 빠지고 있고 가격도 내려갈 거고, 이때 좀 골프장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조금 더 내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비싸게 돈 안 받아요. 저희는 손님을 많이 받고 싶을 따름이에요. 자,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주 월드컵,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있는 아주 가격이 저렴한 지자체 골프장들이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골퍼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만약 가격이 좀 비싸봐, 그건 경쟁할 일이 없죠. 미국 매크로까지 들어와서 이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야? 관계가 있죠. 정말 중요한 건 골프장 가격이 내려가면 골프장도 티가 비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오히려 찾는 우리들이 조금 더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도 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거예요. 확 조금 하는 사람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고객 모으고 영업 잘하고 하면은 거기 싸, 야, 가자 가자, 여기 싸, 여기 가자, 이런 게 되니까. 예, 뭐 간단해요. 예, 그래서 매크로 얘기하다가 네, 골프장 가격 얘기로 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이런 착한 골프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매크로 같은 거는 정말로 도의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